제가 수소를 옮겼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샴푸나 바디워시도 없고 물도 없고 헤어드라이기도 없고 안 씻었어요 지금 그냥 아예.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방 컨디션 확인하고 여기로 지금 옮기기로 했어요. 샴푸, 물, 헤어드라이기 다 있어가지고 좀 귀찮은 게 없어가지고 저기로 했어요. 들어오면은 이게 룸 컨디션이고요. TV나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것들 있고 그 냉장고에 물 두 병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2,000원을 더 주고 오게 된 이유는 화장실이 좀 더 깔끔해요.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요. 헤어드라이기도 여기 다 있고 그 있고 샴푸나 이렇게 어메니티도 있어가지고 여기 19,000원에 여기로 옮겼습니다. 네, 헬로 헬로입니다. 오늘은 푸켓 2일차이고요 푸켓 시티 투어를 가는데 이제 하프 투어로 예약을 했어요. 클룩에서 예매를 했고 푸켓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어제 있어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푸켓에서는 투어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투어를 예약해서 오늘 12시에 숙소 앞에 픽업하기로 했어요. 수영장도 있는 걸로 아는데 관리 안 되는 수영장 선베드에 다 떨어져 있고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겠다. 보여주기용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네요. 여기가 리조트긴 리조트인데 2성급 리조트라가지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조금씩 산책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호텔이랑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 나가서 조금만 가면은 그 박라로드 바통비치 다 구경할 수 있고 위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빵을 먹고 과일로 채워야겠어요. 파인애플 25바트, 망고 25바트. 오, 피자빵이고 세븐일레븐에서 사서 이걸 렌즈에 돌려주거든요. 렌즈 돌려줘서 32바트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반 이거 25바트. 한국에서 먹던 피자빵 느낌인데 한번 렌즈에 돌려서 나와가지고 더 맛있는 느낌. 빵 다 먹고 파인애플 먹방. 파이 재즈 페스티벌 때 재즈 하우스에서 만났던 한국인 분 있어요. 맥주 한잔 사가지고 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친해졌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분군요. 이제 파이에서 한 달 동안 무에타이 배우면서 저 막 그 다음날도 만나가지고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막 하면서 엄청 친해졌거든요. 또 푸켓을 갑자기 온다고 하셔가지고 푸켓에서 또 만나가지고 또 재밌는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 놨고 탑승해서 하프 투어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You myself, my name is Mary. Mary. I am your tour guide for today. Come to check in. Where are you from? Vietnam. Very nice to see you. And you? India. And you? Korea. Welcom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여기서 4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저는 빅부다에 왔어요. 빅부다에 올라가면은 푸켓의 전망을 예쁘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고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인 것 같아요. 와, 여기 푸켓 배경이에요. 샤롱베이. The speedboat go to Koro Island and. 그다음에 여기 부다로 올라가면 되는데 부다의 높이는 45m라고 해요. 이제 다 올라왔어요. 와, 바다 뷰가 보여서 좋다. 가까이서 보니까 크긴 크다. 여기 밑에 1층에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 다 공사네. 벽돌로 하나 하나 쌓아서 만들었네. 와, 신기하다. 여기 빅부다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는데 벽돌을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쌓아서 올려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인데? 부다의 멋짐도 한번 보고 여기서 전망 보는 것도 되게 예뻐서 꼭 한번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아직 여기 준비가 좀 덜 됐어요. 다 공사하고 있고 뭔가 더 준비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불상도 몇 개 있는데 준비가 덜 된 모습이에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태국의 수박바거든요. 맛을 비교해봐야겠어요. 되게 쪼만하다. 똑같은데 조금 더 딱딱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좀 없어. 검은색 알갱이 씹히는 게 없는데 맛은 수박바랑 똑같아요. 검은색 알갱이 그게 키포인트인데.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찰롱사원이라는 곳에 왔어요. 와, 여기 뭔가 좀 다른 스타일의 사원이다. 방콕이나 치앙마이에서 이런 양식의 사원은 못 본 것 같은데 푸켓에서 처음 보게 되네요. 찰롱사원에 들어가 볼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네. 여기 2층도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2층도 올라가 볼게요. 2층이 조금 더 기도하기 좋게 사원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3층에 올라오니까 연못 보이게 이렇게 뷰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바깥층? 이런 느낌. 여기는 그냥 뭐 배경이 썼어. 건물 정면의 모습은 이렇고요. 이제 맞은편에 저 건물로 가볼게요. 와, 나무도 이쁘다.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11번 가이드분이 나중에 뜻 알려준다 해서 사진 찍어서 뜻을 물어볼게요. 아까 뽑았을 때 제가 11번 나왔거든요. 가이드분한테 여쭤볼게요. 낙군 빌리? 빌리 지우래요. 두 번째 장소 끝나고 시간 내에 와야 되는데 여기 인디아 부부가 있어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계속 시간 안 맞추고 지각을 해요 계속. 이게 인디아에 뭔가 그게 있나 봐요. 항상 뭐 5분 늦게 오는 그런 뭔가 습관이 있나 봐요. 인디아 타임. 저기 다 투어 하시는 분들인데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시간 개념이 없다. 시간 개념이 진짜 없다. 투어의 민폐구만. 여기는 세 번째 장소로 카오랑 전망대라는 곳이고요. 이제 푸켓의 전망을 볼 수 있고 또 원숭이들을 볼 수 있는데 절대 물이나 먹을 걸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냥 푸켓 전망대이고 바다는 잘 안 보여요. 얘네한테 먹을 거 주면은 달라붙어가지고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오오오! 회사감! 내가 더 놀랐어 지금. 오우씨 꽉 잡고 있어 나 지금. 여기는 푸켓 올드타운이고요. 여기는 1층은 상점들이고 2층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라고 해요. 여기가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많은 기념품 샵이랑 카페나 식당들이 있다고 해요. 와 이런 느낌. 건물 하나하나가 예쁘네. 공사들도 엄청 많이 하네.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기나 봐요.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 음식을 좀 먹어야 돼. 여기 뭐지? 푸딩이랑 빙수 파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이게 맛집인가? 이렇게 공분이 돼가지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 와. 와. 예쁘다. 뭐 먹을 거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되지? 길거리 음식을 좀 찾고 싶은데 길거리 음식이 안 보여. 여기다가 올드카까지 딱 있으면 딱인데 올드카가 아닌 게 감성이 좀 아쉽네. 메인 골목이 아닌데도 다른 골목이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한 곳만 돌지 말고 여러 곳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도 감성 있다. 호스텔이랑 카페 같이 하는데 야 은행 클라스. 여기 푸켓 카시콘뱅크인데 건물이 너무 예뻐요. 은행인데 와 진짜 거대하다. 푸켓에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뭔가 지배를 많이 한 느낌이 나요. 여긴 또 일본 느낌이네. 샐러드 스파게티 20% 할인이라는데 해피아워라고. 야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 위 프라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오 맛있어 보인다는데. 오 향 죽인다. 맛있다. 오 좀 하는데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먹었는데 오 맛있어요. 새우도 다 까져 나와가지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파스타 흡입했네요 완전. 토마토 파스타인데 아 진짜 맛있어요. 최근에 먹은 파스타 중에서 제일 맛있었고 새우가 3개 들어가 있는데도 136만 나왔으니까 5,000원 정도? 아 진짜 가성비 좋게 잘 먹은 것 같아. 이제 10분 남아가지고 이제 투어 집결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코넛. 여기 올드타운 양식을 각각의 맛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와 되게 예쁘게 잘 되어놨고 여기 각종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곳인가 봐. 오 이런 느낌. Thank you very much. 중갑. 근데 좀 양이 작은 느낌이야. 처음 먹어봐 맛인데
만에. 와, 가이드님은 여기서 헤어지고 기사님께서 호텔에 샌딩해주는 걸로 해서 투어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오늘 하프데이 시티투어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슬슬 나왔어요. 여기 서프하우스라고 화통에 있는 건데 술을 한잔 하면서 이렇게 파도에 같이 서핑을 할 수 있어요. 와, 신기해. 와, 오늘 간다. 와. 그리고 여기 물가가 또 비싼 게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이 60바트? 그러니까 한 팩으로 된 게 50바트, 60바트 이렇게 되고 땡모반도 30이면 먹는데 60이고 로띠도 20이면 먹는데 50부터 시작이에요. 마사지도 치앙마이는 200부터 시작인데 여기는 400? 빠퉁우 쪽에는 400이 기본이고 프로모션을 해야지 350바트. 여기 원래 삐끼 붙잡는데 이거 키고 가니까 안 붙잡아. 봐요, 옆에 있는데 나 안 붙잡는다. 아무도 안 붙잡는다. 여기에 많은 마사지사들이 있는데 켜고 가볼게요. 원래 지나가면은 붙잡거든요. 붙잡아줘. 오빠라고 얘기해줘. 붙잡아줘. 오빠라고 얘기해줘. 붙잡아줘. 안 붙잡아. 고프로 키면 나오기 싫은지 안 붙잡아. 신기하네. 50번부터네. 소세지나 이거 막 파네, 여기도. 어디? 여기는 70부터야. 이제 빠통 위치에 있는 스타벅스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푸켓에서도 관광지이고 태국에서도 엄청 비싼 곳인데 여기에 가격은 한번 어떨지 볼게요. 카페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기준으로 아메리카노 150바트, 라떼 165바트, 모카 185바트, 콜드브루 170바트. 와, 그린티 라떼 그란데 사이즈 185바트. 와, 그리고 무서운 게 여기 아예 왼쪽에 마리 하나를 펴놓고 대마초 냄새를 맡게 하고 이거 끌리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지나가는데 냄새 진짜 오지는데? 이게 대마초 냄새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치앙마이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아, 대마가 들어간 카페? 레스토랑 정도는 있었지만 여기 대놓고 대마를 피워놓고 냄새로 사람을 호객하는 건 처음이에요. 푸켓 곳곳에는 이렇게 투어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많아서 좋은 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빠통비치에 방라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차랑 오토바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워킹 스트리트인데요. 건전한 것도 있고 불건전한 것도 많고 약간 그러한 거리 같아요. 와,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예 대마 장소가 떡하니 딱 있는데? 바통에는 오락실이 제일 건전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제일 건전하고 엄마들도 흐뭇하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 여기는 정실론이라 해가지고 푸켓 가장 가운데 있는 쇼핑몰인데요. 여기가 바통 쪽의 중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쇼핑 중심의 메카인데 정실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휴업했다가 뭐 리모델링하고 뭐 한다고 해서 2022년 12월에 오픈 다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상점들이 모여 있어요. 보통 정실론 주변으로 해가지고 숙소를 구하면은 거의 중심가 쪽에 숙소를 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메인 위치에 있는 정실론입니다. 뭐 1층에 스타벅스 있으면 말 다 했죠? 그 내일 제임스 본드 섬 투어 가는 것 때문에 대기해야 돼가지고 한 7시에는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케밥 하나 사와가지고 콜라랑 같이 먹고 숙소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옆에 케밥집에서 케밥 롤 하나 주문했어요. 소스는 갈릭으로 해가지고 레귤러 사이즈로 했어요. 오랜만에 케밥 먹어보네. 오케이. 고군카. 고군카. 아니, 케밥을 주문하는데 일본말 할 줄 아는 터키인이 저한테 말 거는 거예요. 아, 저도 일본어를 공부를 좀 했어가지고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일본어로 소통했어. 케밥 사왔는데 누가 보면 김밥인 줄 알겠어. 케밥이랑 콜라랑 해서
오늘 야식 먹으면서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임스 본드 섬에 갈 건데 다음 영상도 제임스 본드 섬 투어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